아빠, 이사 준비는 다 됐어? 아, 그래요? 몰라. 아직 생각이 없나 봐. 빵빵아, 아빠랑 나와. 이모가 기다리고 있어. 아마도? 뭐냐? 그러게. 연락이 잘 안 될 정도로 바쁘다는 건 알고 보면 대부분 그런 건데. 네. 아, 왜 이래요? 이쌤이요? 아니야. 이상하긴 하다.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사람이 연락이 뜸해졌다는 거. 좀 들어요. 아, 예. 다들 안녕하셨어요? 어서 앉아. 오랜만이에요. 안 보던 사이에 더 멋져지셨어요? 별거. 관객이 모였으니까 한 번 또 보여줘야지. 그만 좀. 예. 재밌는 있지? 그럼 틀어봐요, 빨리. 오케이. 오케이. 아, 재평가 좀 해주세요. 근데 도현 언니, 저 어? 맞다, 간담회. 아,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CG팀이 실수해서 그런 거야. 어떻게 이런 일이 말까? 아이고. 어떻게 거기서 알파벳 춤 추세요 그랬어요? 기발한데? 아, 그거야. 그때 상황이 워낙. 니나 그랬잖아. 아, 근데 사람들이. 아, 진짜요? 왜 그럼 제사라고만 안 했어? 제사 지내면 되잖아. 맞잖아요. 맞아. 뭐? 그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 아니야? 뭐? 고속도로 휴게소. 야. 야. 아우. 무슨 이야기인데요? 아, 그거 대박이야. 그거 얘기해줘. 뭐 어때? 맞아. 정말 훈훈하네. 아빠 그날 진짜 고마웠어. 감독님, 궁금하게만 만들고 말 안 해줘. 누구랑 통화했어? 아, 아빠. 아이고. 그건 웃기기보단 좀 우픈데? 맞아요, 좀 그렇죠. 그래도 뭐 슬픈 건 아니고. 놀랐네. 질투의 화신이에요, 질투의 화신. 씨. 질투 끊었어요. 끊긴 무슨. 나 시윤이 만났을 때 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선. 아, 무슨 얘기예요? 이 사람이 윤시윤이랑 나랑 사이를 오해해가지고요. 드라마 촬영장에서 갑자기. 나는 우리 다른 얘기예요. 다른 얘기. 근데 어? 누구야? 뭐야, 누구야? 됐어. 뭐야, 다 나 속인 거야. 어, 여보. 여보, 나 진짜 맞는 것 같아. 어? 그래? 어, 어떡하지, 어떡해. 차 맞니? 내 차로 가요. 차 대기하고 있을게요. 위에 있나?